자, 이제 그 다음 단을 보세요. 고로 군자는 존 덕성이 도 문학이니. 이게 핵심이에요. 고로,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높이며, 덕성을 높이며, 도 문학이니. 문학, 물을 문자 배울 학자, 학문이지요. 문학으로 말미암을 지니. 이 토자는 길도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말미암을 토자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존심, 마음을 보존하는 것. 마음을 보존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성정을 기르는 거지요. 성정을 기르는 공부가 존덕성 공부지. 그런가 하면은 치지 공부가 있어요. 경물치지 할때 치지. 치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물에 있는 모든 이치를 알아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도문학이지. 모든 것은 묻고 배우고 하는 데서 터득을 할수 있거든요. 터득해서 실천하는 단계가 덕성이라 하면 공부해 가는 과정, 그것은 도문학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딱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존덕성, 그다음에 도문학.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밑에는 이제 두 가지, 존덕성과 도문학을 이제 하나씩 싸잡아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치 광대이 진 정미하며, 극도로 넓고 큰 대를 다 미루어 나가는 것, 그게 치광대지. 그러면서도 진정미하며, 정밀하고 은미한 부분까지 다 하며. 이 범위가 어때요? 아까 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는 극도로 크고 넓고, 그러면서도 극도로 세밀한 데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군자가 하는 공부지요. 극 고명이 도 중용하며, 극도로 높고 밝은 데로 나가며, 이게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의 높은 자리, 밝은 자리 다, 그걸 극도로까지 가고, 그러면서도 도 중용하며, 중용으로 말미암아 가고, 아주 극도로 치밀하게 다 나간다 하면서도, 중용에서 벗어남은 아니잖아. 온고의 지시나며, 그 다음에 이제 온고의 지시. 이 온자는 따뜻할 온자지만 사실은 익힐 온자예요. 익힌다는 것은 마치 시루에다가 떡을 찔때 김을 쭉 쓰여가지고 떡이 골고루 탁 익을 때까지 김을 쐬주는 거거든? 그게 바로 온이야, 온. 이 고자는 예전에 배운 것이에요. 과거에 배운 것을 아주 시루에다가 떡을 찌듯이 폭신 있게 하는 거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그것이 온고야. 온고를 토대로 해서 지신, 새로운 지식을 하나씩 알아나가며.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돈후이 숙련이라. 자신이 덕을 가지고 말할 때 두툼하고 도탑게, 자꾸 덕을 두텁게 하면 하되 숭예, 예를 높임으로써, 예를 지킴으로써 그 돈후를 한다. 사람이 그냥 후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의 질서를 지키면서 거기서 이런 그 숭예지, 예를 존중함으로써 본후가 대단해 가지. 다시 정리를 하면 군자가 해야 될 공부는 딱두 가지인데 존덕성 도문학이다. 근데 존덕성 따로 도문학 따로가 아니라 존덕성을 하면서 문학 묻고 공부하는 것으로 그 길로 가야 되니. 그 예를 들은 것이 이제 치광대이 진정미하며 그 넓고 큰 것을 극도로까지 미루어 나가면서도 정밀하고 세밀한 데까지 다 살펴야 되며, 그 고명이 더 중요하며, 고명한 것을 극도로 가되,
충용의 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온고의 지신하며 과거에 배운 것을 다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점차로 점차로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돈의 승련이라 예를 높임으로써 돈 후 자신의 후덕한 덕을 점점 더 길러 나가야 되느니라. 이거야말로 공부의 전부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풀이가 이제 이렇게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존자는 존덕성할 때 존자예요. 존이라는 것은 공경 공지지의라. 공경한다 그러죠? 공손히 공경하며 봉지. 받들 봉자 가질지자예요. 이제 조심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받드는 의미가 존이에요. 그럼 덕성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덕성이라는 것은 오소수어 천지정리라. 내가 천지정리를 받은 바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바른 이치. 저 위에서 말한 천명지위성 할 때 그 성이지. 도중용, 도문학 할 때 도자인데요. 도는 유자야. 말미암을 유자로 해서 갑니다. 문학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지. 온고이 지신할 때 온자는 유, 심, 온지, 온이네. 이 심자가 그, 심이라는 게 이게 시루 심자야. 떡을 찢는 걸 시루라고 하죠. 심, 온지, 온이네. 그 시루에다가 익힌다라는 그 온자로 쓰인 것과 같으니 위 고학지의요 부시습자라 이르되 고자는 옛고자요. 옛날에 그것을 배웠고 다시 그것을 때때로 익히는 것을 온이라고 하더라 이거지. 돈은 가후야라. 돈이라는 것은 두터움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총결 정문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존덕성은 소위 존심이 극호 도체지 되어. 존덕성 공부는 무엇이냐면 소위 존심, 마음을 보존하여 극호 도체지 되어라. 도체의 큰 대로 극에까지 가게 되는 요인. 출발은 자기 마음을 보존하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범위가 크지요. 한없이 넓고 크지 높고 그게 존덕성 공부고 도문학은 소위 치지 아까는 존심 여기는 치지 여기 존심 치지 공부가 다 되는데 소위 치지 아는 것을 경물 치지할 때 치지가 있었는데 치지는 하나 알면 그 다음 거 알고 또 알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 대한 이치를 아는 공부, 이치를 알아가는 공부, 그것이 치지거든요. 치지, 진호, 도체지세라. 도체의 세밀한 데까지 다 아는 것. 아까는 도체의 큰 것을 다 한다겠죠. 이게 이제 공부는 뭐라고요? 범위도 크고 넓고 방대하면서도 은밀하고 치밀한 데까지 다 들어가야지. 그래야 군자의 학문이 돼. 결국엔 뭐, 그걸 다 터득하고 다 아는 사람은 뭐죠? 천지, 즉, 성인이지. 그러니 우리는 성인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범위도 넓고 크고 깊게, 깊고 세밀하게 다 봐야지. 그거를 요약해서 한 말이 뭐라고요? 존덕성, 이, 도, 문학.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자는 수덕, 응도지, 대단자라. 그러니 이 두 가지는 수덕, 덕을 닦고, 응도, 도가 모여지고 성취되게 되는 대단, 큰 단서다. 이거지. 핵심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세세하게 분류를 한 겁니다. 불, 이, 일, 호, 사의로 자폐하고, 치, 광대를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일, 호, 사의.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의도로서 자폐, 가려짐이 없게 하고 극해야만 치광대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사견을 가지고 붙이면 안 되지. 그 다음은 이제 극고명을 풀이한 건데요. 분리이로 사욕으로 잔화하며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욕망으로서 스스로를 누. 누라는 건 이게 사실은 피곤하다 그런 뜻인데 자신을 괴롭히지 말며 누가 되지 않게 하며 그 다음에 온고를 이제 풀이하는 건데 함영호 기소이지하고 기소이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바에 함영 함자는 이게 물에 담근다는 뜻이고 영자는 수영한다는 뜻인데 함영이라는 것은 거기에 젖는 거지. 자기 알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온고지요. 그 다음에 돈후를 설명하고 있어요. 돈 독호 기소 이는 그 자신이 이미 능한 바에 돈독, 돈자는 아까 가후라고 했잖아. 독실함을 더하는 것이니. 차게 존심지속해라. 이것은 다 존심의 속, 존심의 종류다. 결국엔 뭐예요 이게? 존덕성 공부를 요렇게 정리한 거지. 치광대, 극고명, 온고, 돈후 그거를 불이, 이로, 사의로, 자폐 이거는 치광대를 정리한 거고 불이, 이로, 사욕으로, 자루 이거는 극고명 함영호, 기소이지 이거는 온고 돈독호, 기소이능 이건 돈후를 풀이한 거지요.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존심, 마음을 보존하는 공부야. 더 나아가서 존덕성 공부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문학 공부, 이건 치지 공부에 대한 건데요. 성리즉 불사유 호리지차하고 석자는 분석할 석자지요. 이치를 분석할 때는 불사유 호리지차하고 우리 호리지차, 천리지차라는 말이 있는데 털끝만한 차이를 호리지차라고 하지.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게 하지 않고 이게 진정미를 풀이한 거죠. 처사즉 불사유 과불급지류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그 일로 하여금 과불급의 잘못이 있게 하지 않고 과불급이 없다는 게 뭐죠? 중용이지. 도중용을 설명한 거지. 리의 즉 일찍이 소미지하고 리의 리자는 다스릴 리자예요. 의 오를 의자죠. 의리를 다스릴 때에는 일찍이 기소미지하고 날마다 그가 아직 알지 못한 바를 알려고 하고 이게 지신 공부지. 새로운 걸 아는 거. 그 다음에 숙례예요. 젊은 즉, 젊은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절을 지키는 거지. 예절을 지킬 때는 일근, 기소, 미근. 그 자신이 아직 삼가하지 못한 바를 날로 날로 삼가해야 될지니. 차게 치지지 속여라. 이것은 다 치지의 그 종류에 해당되더라.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분리 2로 4로 거기는 존덕성 공부를 구체적으로 풀이한 거고 여기 성리즉 불사유 호리지차하고 여기부터 거기까지는 그 도문학을 정리한 글이에요. 개, 비, 존심이면 무이, 치지 대개 존심을 하지 못하면 존심 공부가 되지 못하면 무의치지, 치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밖에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마음속으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이 존심제, 우, 불가의, 불치직으로 또 마음을 보존하는 공부는 또 불가의, 불치지, 치지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서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존덕성이
도문학. 거기 그 이자가 뭐뭐 하면서 또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차 옥구 대소상자하고,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구절이 대소상자,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자례가 되고, 서로 상자라고 하지요. 서로 이게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서로 그것이 자료가 된다 이거지. 수미 상응하니, 수미, 수는 머리, 위는 꼬리죠. 수미가 서로 상응하니, 서로 상응하게 되니. 성현 소시 입덕지방이 막상어차라. 그러니 성인과 현인들께서 소시 입덕지방, 덕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막상어차라. 이것보다 더 상세한 자리는 없더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하면서도 딱 맞춰서 정리한 장이 드물다 그 말이죠. 학제의 진심원입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야 마땅할지니라. 시고로 이러므로 거상 불교하며, 이렇게 해서 덕을 닦고 학문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러므로 거상 불교하며,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응?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학문을 닦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분명히 그런 자리가 주어지는데, 그 자리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 교만을 떨지 않으며, 위하 불패라. 아랫자리에 있다고 해서 패자는 이게 어긋날 패자거든요. 어긋난 짓을 하지 않더라 이거지. 국유도의 기원이 조기흥이요. 그러니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기흥, 그 사람 말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일으키 세울 수 있다. 감흥을 주어서 서로가 착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국무도의 기묵이 조기용이니,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기묵, 그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 그것이 조기용이니, 좋게 용납이 되니. 그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아, 다 세상에 그냥 간단 말이지. 시왈 기명 차철하야 이보 기신이란, 여기서 명철 보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시경에 이르기를 이미 밝고, 도리에 밝고, 도리에 밝고도 밝아서, 이 철자도 밝을 철자거든요. 이보 기신이라 하니, 도리에 밝고 사기에 밝아. 이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명자는 도리에 밝다는 뜻이고, 밑에 있는 철자는 일의 기미, 일의 낌새, 일의 조짐, 그죠? 그거에 밝아서 이보 기신, 그 몸을 보존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시경에. 그러니 기 차지 위연저, 그 이것을 두고서 말을 하는가 보다. 응? 명철 보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상 불교, 응? 위하 불패.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잘 돌아갈 때는 자신의 한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감흥을 받고 따라오고, 국민이 다 그쪽으로 발전돼 나가고, 그리고 또 세상이 아니다 싶을 때는 자신이 숨어서 묵묵히 있을 때, 그것이 용납이 된단 말이지. 응? 괜히 나서서 한마디 했다가 괜히 오구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더라 이거지. 그게 바로 명철 보신인데, 오늘날에는 좀 잘못되게 써먹고 있지요.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 명철 보신한다 해서 이게 뭐야? 그냥 복지부동이라고 하지요. 엎드려서 꿈치 않는 것, 그걸로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단 말이지. 실제는 이렇게 덕을 닦아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자신이 말을 하면 그것이 세상에 펼쳐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잠잠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지에 간 자리지. 흥은 위 흥기 제위하라. 흥이라는 것은 흥기제위, 그 지위에 흥기되는 거야. 내가 총리가 됐을 때는 한마디 하면 그 밑에 사람들 쫙 따라오잖아요. 시는 대하 증민지편이라. 이 시는 시경에 있는 대하의 증민에서 따온 말이다 해야지. 운운제 27장이라. 원인도야라. 그러니 사람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고로군 자는 존 덕성이 도문학이니 지강대이 진정미하며 극고명이 도중용하며 온고이 지신하며 돈후이숭예니라. 존자는 공경봉지지의라. 덕성자는 오소수어천지정니라. 도는유야라. 오는 유심문지 운이니 위코학지의요 부시습지야라. 도는 가후야라. 존덕성은 소이 존심이 극 고도체지대야오 도문학은 소이치지 진호도체지세야니 이자는 수덕은도지대단야라 불이일호사의로 자폐하고 불이일호사욕으로 잔우하며 함령호기소이지하고 돈독호기소이능이니 자에게 존심지소야라. 성리즉 불사유호리지차고 저사즉 불사유화불급지류하고 이의즉 일지기소미지하고 젊은 즉 읽은 기소미근이니 자게 치지지소야라. 개비존심이면 무이치지 존심제 불가이 불치지고로 자옥구이 대소상자구 수미상응하니 성현소시입덕지방이 막상어차람. 학제의 진심어니니라. 시고로 거상불교하며 위하불패람 국유도의 기언이 주기흥이요 국모도의 기목이 조기용이니 시왈기명차철하야 이보기신이라하니 기차지위연점 흥은 위흥기제위야람 신은 대야 증인지편이라. 우는 제27장이라. 언인도야라.